지금 이곳은 늑도 앞바다이고요. 시간은 오전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문어 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한 척 있거든요. 나머지 배들은 저기 삼천포 신항 쪽 그 앞바다에 모여 있는데, 이제 저 낚싯배만 이 넉도 앞바다에서 문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꾼들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열심히 보패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문어가 입질을 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는 12물입니다. 만조는 이제 12시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막 1kg 이상짜리 문어가 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날씨가 한 30도 정도 된답니다. 기온이. 그래서 엄청 또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또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이 또 문어 낚시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기 건너편에서 문어를 피한 것 같은데, 저 회색 옷 입은 낚시객은요, 과연 뭐가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질기에는 이 삼천포에서 저 사량도 전체 지역이 문어 낚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낚싯배와 낚시객들이 문어 낚시를 위해서 이렇게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문어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문어를 잡고도 또 문어가 잡히는 걸 보면 참 문어의 번식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낚싯배도 한 척이 와가지고 문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물때면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배도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고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낚싯배가 포인트를 이동해서 또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선장님인 것 같은데, 선장님도 같이 열심히 고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넉도 방파제 빨간등대가 있는 쪽이고요. 지금 저 앞쪽에 조사님이 새로 오셔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고, 저 앞에 낚싯배는 문어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조사님은 대구에서 오셨는데 릴 원터치 바퀴 두 대를 하고 미끼는 홈무시를 써서 지금 감성돔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조사님은 지금 감성돔 릴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채비는 구멍지에, 목줄은 한 2m 정도 되고, 거기에 지금 새우미끼를 달아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쪽에 보이는 저기가 어느 정도 포인트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입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후킹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튼 후킹이 될지 오늘 대박의 주인공이 될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고 12시 정도 되면 만조거든요. 그래서 물 때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감성놈이 올라올지 얼굴을 보여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쪽에 갯바위에서 릴 찌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서 낚시를 하는데요. 저기서는 어떤 고기가 잡힐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하기 때문에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밀물이다 보니까 저기 방파제 선착장 쪽에서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데요. 요즘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저 어린이는 스노클링까지 하고 있네요. 야, 어린애들한테는 천국이죠, 뭐, 천국. 저 정도면. 이 조사님 캐스팅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채비는 천평 외줄 채비고요. 미끼는 홈모씨를 달았습니다. 예, 한 50m 정도 날아갔네요. 여튼 감성돔 한 마리가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기 걸쳐 놓으세요. 빨간데 고기. 네. 예, 고기 걸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예. 이 조사님이 물 잡은 것 같은데요. 오. 이야, 민장대로 했는데. 농어인가요, 농어? 아, 고등어네? 우와, 고등어가 나오네요, 고등어가? 대박! 이야, 이 넉더위 앞에 고등어가 나오네. 이야, 다행히 잡으셨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고등어 사이즈 좋다. 오! 23cm. 이야, 괜찮네, 이거. 예, 그 정도면은 맛있죠? 그래도 한 10마리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고등어 조사님이 또 고등어 민장대 낚시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도이 방파제에서 제 고등어 잡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씨알 좋은 고등어가 그냥 올라오네요. 그럼 여기서 뭐 굳이 거제도까지 안 가도 고등어 잡으려면 여기서 낚시를 해도 된다 그 얘기니까 기대가 되네요. 이야, 또 야, 저기 조사님 이게 뭡니까? 줄줄이 카드채비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우와, 고등어가 이렇게 올라오네. 세 마리가 줄줄입니다. 줄줄이. 이야, 사이즈도 좋은데요. 고기도 빼야 돼요. 이야, 채비가 다 습관 걸었네. 야, 여기 넉대에도 고등어가 나오네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미끼 안 달고 그냥 카드로 하시는 거예요? 미끼 달아서 달아. 달아가지고요? 예. 야, 많이 잡으세요. 예. 어디 잡았고? 자, 이 조사님 고등어 카드칩 위에 하늘이 5개, 6개 저기다가 이제 새우를 다 달고 이제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님은 릴 막대치채 위에 목줄은 한 2m 정도 되고요. 감성검 낚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카드 채비에 새우를 일일이 다 깨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번거롭죠, 그죠? 잡힐 때는 좋은데 미끼를 끼일라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예. 이제 쉽지 않네. 그 대신에 막 여섯 마리 다 잡히면 대박이죠. 밑밥도 많이 주지 말고요. 아까우니까. 조금만. 예, 조금만 주고 계속 몰려있게 하시면 돼. 야, 날이 더우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고등어들이. 어우, 그거 재밌어요. 오, 이야. 야, 드디어 뜰채로 끊지는 고등어입니다. 어, 이거는 메갈인가요? 아, 고등어 맞네. 이야. 야, 그 신기하네요. 저기는 세 마리가 같이 올라왔어요. 고등어가요? 카드 채비 하니까요. 아, 고등어요? 예, 저기. 아. 지금 고등어가 다 붙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 새바늘 채비 있으면 하시면. 그렇겠네요. 예, 지금 다 붙어 와요 지금. 지금 저 그러면 묶음추로에 그거 나온 거예요? 묶음추 그 1호짜리 있잖아요. 거기다 가지고 하나를 있잖아요. 예예예예. 예. 좀 멀리 던져야 되겠네. 너무 고등어 들어가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고등어는요. 바늘만 한 여러 개 달고 해보세요. 고등어야, 또 한번 잡혀봐라. 줄줄이. 줄줄이 사탕으로 한 여섯 마리 다락 붙으면 좋은데. 조류가 아주 많이 빨라졌습니다.